지금까지 배워본 동작들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몸매와 조화를 위해서 수준별 운동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상체 전면 근육을 강화시키는 벤치프레스를 실시해보자. 벤치에 누워 다리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어깨 넓이만큼 오버그립으로 균등하게 잡아준 채 바벨을 들어올린다. 팔을 편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에 거의 닿을 정도로 내린다. 중량이 너무 무거우면 바벨의 균형을 잃게 돼 위험하므로 자신의 한계 중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 바벨을 밀어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신다. 벤치에서 허리가 뜨지 않도록 주의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들어올린다. 더 큰 중량의 바벨을 시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자를 동반하도록 하여 사고나 상해 위험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번엔 상체 후면 근육인 광배근을 발달시키는 레트 풀다운을 계속해서 연습해보자. 무릎의 위치를 고정한 후 양손으로 발을 잡고 턱 밑까지 잡아당긴 후 처음의 위치로 돌아가는 동작을 반복한다. 팔로만 당기지 않도록 하며 광배근에 자극을 주도록 신경을 쓴다. 끌어내릴 때에는 상체의 반동을 이용하지 않도록 연습한다. 하체의 전면 근육인 대퇴사두근, 대둔근을 강화시키는 풀스쿼트는 스탠딩 자세에서 오버그립법으로 어깨 넓이보다 넓게 잡고 목 뒤쪽 어깨선에 바벨을 고정시킨 채 앉고 일어서기를 반복한다. 숨은 앉을 때 내쉬고 일어서면서 들이마시며 등은 곧게 펴고 발 뒤꿈치는 들지 않도록 한다. 완전히 굽혀 앉으면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줄 수도 있으니 주의하고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중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체 후면 근육인 대퇴이두근을 강화시키는 레그컬은 머신에 엎드려 발목 뒤쪽을 고정시키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중량을 들어올린다. 천천히 처음 위치로 되돌아가고 이러한 동작을 반복한다. 발목은 직각을 유지하고 점차 중량을 늘려가도록 한다. 시드업은 복근 전면부에 깊은 수축과 자극을 주어 복부에 왕자를 선명하게 새기는 데 효과적인 운동이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워 복근에 자극을 집중시키고 최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1, 2초간 복근을 힘껏 조여준다. 다시 상체를 원위치로 시킬 때도 계속 긴장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높도록 한다. 한 세트가 끝날 때까지 휴식 없이 긴장과 자극을 유지한 채 천천히 반복하도록 연습한다. 복근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하기보다는 휴식 없이 짧고 강하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몸통 후면 근육인 척추 기립근과 대둔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으로 벤치에 올라가 발목을 고정시키고 상체를 아래쪽으로 내린다.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천천히 상체를 수평보다 조금 위로 일으켜 세운 다음 다시 상체를 처음 위치로 내려주는 동작을 반복해서 실시한다. 어깨와 앞 삼각근을 강화시켜주는 숄더 프레스는 기구의 손잡이를 어깨 넓이보다 더 넓게 쥐고 그 상태에서 기구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린다. 다시 어깨 높이로 내린 다음 올리는 동작을 반복 실시한다. 레그프레스는 머신에 누워 몸을 밀착시킨 후 발판에 발을 대고 밀어올리는 동작이다. 발을 쭉 펴준 후 다시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 실시한다. 이때 무릎은 90도 정도로 너무 많이 굽혀지지 않도록 한다. 팔꿈치에서 어깨까지 근육인 상완 이두근, 상완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인 푸암컬은 몸의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상완 이두근의 힘으로만 천천히 바벨을 올리고 내려준다. 호흡은 올리는 동작에 숨을 내쉬고 내리는 동작에 숨을 들이마신다. 상체의 반동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팔꿈치를 완전히 구부려준다.